Saturday Showdown, Gen G Esports vs. D Plus Kia. 뭔가 라인전을 조금 더 센 친구를 밴할 거냐, 한판 yeah. 밸류를 보고 밴할 거냐 싸움에서. 오. 네, 이건 여차하면 유틸폰 나왔을 때 혹은 뭐 애쉬 같은 거 나왔을 때 뭐 블리츠까지도 생각하는 거지. 네. 세게 갑니다 원딜. 그 라인전 상황이 더욱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바텀에 포커싱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정글러가 아래쪽을 케어할 때 탑 쪽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T1과 KT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1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버렸죠. 내놓고. 오 예. 이득죠. 이거 위에서 업을 내려와요. 자, 세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아래쪽을 좀 내려왔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미드 쪽을 내다봤던 T1입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갑니다. 오, 이거 그냥 점하니까 대놓고 가서 한번 뽑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오너가 옵니다. 네. 이거는 캠프 말리고 각오하고 좀 크게 투자한 거거든요. 오너가 근처로 이동합니다. 이거 작정하고 죽일 생각이에요. 자, 가까이 퍼펙트로 붙였죠. 유태아를 팠어요. 오, 끝까지 기다리면서 타워 바깥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결국 잡아버립니다!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탑에서 확실한 손해가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라도 이득 봐야 되는 네. KT거든요. 근데 이거 상황 잘 봐야 되는 게 미드 네. 한 상황도 봐야 되고 이거 점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같이 갑니다. 네, 점사 싸움에서 오! 갑절이 빠져서 한타임 빠지네요. 네. 저 뒤쪽에 대기하고 있는 구마이신데 한번 건드려 봤는데요! 스킬 연계. 네, 걸렸는데요. 뒤쪽 이동하면 네, 발견. 오너도 대기하고 있으면 아이 들어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갓줄이 어떻게 들어가요? 표시기염! 표시기염! 이거 전멸 다 뺐어요? 네. 전멸이 쭉쭉 빠지는군요! 게다가 이거 피규환 자체가 지금 네, 조금 더 T1 입장에서 여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바텀지 오너가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스펠이 아직 서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로 돌아옵니다! 아니, 다시 하면서 캐리어가 때려오는 것 같은데 왜 캐리어가 잡혔죠? 캐리어가 먼저 잡혔죠? 잡혔고요. 계속 때리고 있는 캐리어 계속 더 가면서 여러분 바라보고 있으면 한번 은파는 지나갑니다. 표시는 옆쪽으로 빠지면서 태프죠. 베릴이 뒤로 병력을 이동합니다. 야, 역시 3대3 교전이 엄청 일어나는 바텀 조합이네. 그 부분. 아, 그게 덜미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많이 빠지네요. 많이 위험해요. 오너가 뒤로, 오너가 뒤로, 오너가 뒤로, 오너 전멸 뒤로 계속 말리고 있어요. 자리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오너. 이디가 그것도 발사 병 전멸 빼겠다는데 고립됐거든요. 그리고 탈출을 하고 있어요. 깔끔하게 그런데 탑에서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우스. 그런데 탑 성장차가 벌어졌던 걸 웨이브가 가득 쌓여있는 시점에 그냥 과감하게 잡아버렸어요. 아 이거는 사실상 2점짜리죠. 고민스러워 보입니다. 자, 바텀 여기서 확실히 성과를 얻었습니다. 비에고가 뒤쪽으로 아예 빠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다. 탑에서 네. 손해본 만큼 메꿔야 되거든요. 조금 더 내려와 봅니다. 이제 구매 선수 전멸로 뒤로 이동! 달리기! 구매 선수 잡았기야! 와, 다이어가 이거 좀! 탈출! 탈출! 와, 캐리아! 캐리아가 일단 데리고 갔습니다! 데프트랙! 하나 더! 살짝 무리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결국 한 발점! 잡아냅니다! 캐리아의 더블캔! 아니 진짜 캐리아의 다이브에 대한 대처 능력이요? 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바텀킹 와이테너캔! 하나 더 데려가는 거네요! 그래서 순수하게 하나를 잡고 빠질 수도 있었는데 둘을 바라보다가 지금 T1 입장에서는 셋을 내려갔는데요? 하고 있는데요? 바텀 다이브 할 생각 있는 것 같아. 칼리 잡긴 했어 일단. 두 명 잡긴 했다. 어, 두 명 잡았어, 잡았어. 알리 노플이야. 결국 KT 롤스타 입장에서는 바텀을 풀어야지만 게임이 뭐라도 굴러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킬 포인트가 여전히 칼리스타께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력은 좋거든요, KT. 그래서 뒤쪽 캐리어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세 명의 선수가 적극적으로 바텀을 계속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우스가 또옵니다. 제우스가 또한 번의 킬을 만들어내는 제우스. 이게 무리하게 앞으로 찌르고 들어와서 딜간 걸 때 한번 잡아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야 플레이. 약. 오. 네, 실제로 이런 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전멸 쓰면서 한번 닿을 수 있긴 하거든요. 약. 아. 오. 노려봤습니다만 그 전에 빠져나가는 페이커. 진짜 럼블 끼고 용안타 선택한다는 게 KT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긴 한데 아, 해보나요? 그렇습니다. 우마 유씨가 스택을 빠져나가고 잘하는데 아마 롬블을 먼저 제우스를 닦다 저러면 저러면 안됩니다! 그런데 베릴이 깔끔한 캐! 야 이걸 너 있어? 이거 보리가 볼게.
넘블. 자, 잡았어. 아, 용볼수 이제 용보자. 그만. 와, 나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제우스 잡았다. 심장이 그랬군요. 특히나 이 베네 선수가 움직임을 통해서 보였던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럼블 내려오고 있습니다. 좀 신경할 수 있어요. 네. 아, 아니가 들어가요. 역으로 싸우자. 베네 밀어봅니다. 나시레가 스킨 흘렸고요. 베네 빨아 들어오고요. 니신 들어왔어요. 니신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깊죠. 근데 불이 니신 들어오고 있어요. 이 퀄이 너무 많이 깔렸는데 들어가게 럼블 들어가. 럼블이요. 와. 그리고 추가가 되나요? 들어갔는데 그냥 물었던가요? 근데 이 정도만 되어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1대2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랑 완전 대박 날 수 있는 거라서 T1에게도 네, 드레이브는 아트라스를 살려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이게 의존하다간 이거 약간 놓치면 애매해지는데요. 아시리라 가능한 플레이거든요. 어, 왜 아시리가 안 보이지? 7차인데 확인하러 왔어요. 퍼펙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체크됐고 이러면 더 붙이겠죠. 한번 끊어보나요? 네. 자, 6천 대 1자 더 이상은 하지 못합니다. T1은 뒤쪽으로 뺍니다. 여차하면 뒤쪽에서 차내 맞습니다. 오겠다. 어디로 가나요? 강타로 저 방금 벗겨내면서 찰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위치를 어, 네, 위치에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봤어요? 그러면 위험하거든요, 미친. 오, 딱 걸렸는데, 오, 근데 이걸? 오? 오? 이걸 옆쪽으로 빠져서 일단 생존. 판정이 재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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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최대한 밀어내고 좀 안전하게 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로가 뒤쪽 좀 옆쪽으로 많이 빠져있는데 포시기에게 약간 데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의 구도가 됐을 땐 역시나 탈리아 궁극기도 많이 주의깊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나요? 일단 네. 오너 합류했습니다. 제우스 다시 한번 합류. 자, 스티어를 제거하고 꽤 오랫동안 대치! 그리고 날려! 포피야! 전멸로 불어버렸어요! 니치를 불었고요! 터트렸어요! 그대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퀄도 빠졌거든요? 자, 이러면 KT 구도가 좀 더 좋습니다! 정글이 빠져버려서 미드도 막으면서 지금 편안하게 또 드래곤을 가져갈 수 있죠! 이게 유리한 럼블 입장에서도 사이드 관리가 안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만나면 이 순간 그냥 이렇게 타오릅니다! 아, 근데 이 지옥불이 진짜 너무 세긴 한데요? 네, 이러면 바론 러시까지 네,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순간이동 타고 정글러가 빠집니다! 네, 정글은 확정적으로 없으니까 자, 그럼 그대로 바론 칩니다! 바론 칩니다! 그래서 바론링인데 이거 아시리나 드레이븐이랑 좀 빠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러면 바론을 내주는 건 어쩔 수 없고 상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KT. 퍼펙트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노틸러스 한번 드리블 했고. 자,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네, 이게 네. 추격이 되나요? 좀 되나요? 페이커만, 아직 밀면서! 근데 이거 빠졌어요. 이퀄 깔고. 이퀄 라이더 오지마 이퀄. 이거는 빠질 그림을 네. 갖고 있는 거죠, 팀원. 최대한 살아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팀원. 근데 퍼펙트에도 데미지 좀 많이 받았죠? 알리스타 밀어만 봅니다, 알리스타! 근데, 아직 나와, 이제 데려가! 데려가! 그래서! 퍼펙트 위협 돌이야! 이게 오히려 살려주는 게 됐어요. 네. 자, 이러면 페이커로 뒤쪽 이동을 했고요. 땡겨왔는데 강해져서 돌아오라가 되어서요. 와. 아, 이거 약간 의전을 받은 상황이 됐거든요. 이제 위쪽에 지금 알리스타 있어요. 지금 베리. 매서워요. 베리리! 스리다스! 목숨이 났습니다. 구명! 못 잡았어요. 한턱 받는 게. 일단 생존했는데, 생존했는데. 노틸러스라도. 걔를 잡았죠. 그래도 뽑아주기. 뒤쪽에서 럼블이 오는 걸 퍼펙트가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쪽으로 한 번에 제우스 들어옵니다! 안 된 그림 됐어요! 제우스 들어옵니다! 제우스! 우리! 그리고 BDD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니신? 근데 오너는 계속! 니신? 오너가! 뒤로 이동! 그리고 구하는 게 이렇게 데프트가 데려갑니다! 아니 서로 간에 스킬 주고받는 게 이거 진짜 한번 날아다니는데요? 그냥 무협 찍습니다! 자, 현란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일단 키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2대3으로. 네. 여기서 미드 1차를 밀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 세야! 하나로 잡습니다! 페이커! 아론 버프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수 교환이면 손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 한 번, 버프로 뜯습니다. 달려들어 가서 결국은 뺐습니다. 이거는 됐었다. 아니, 패렛! 여유있게 나왔어요. 네. 약간 갈려있는데 병력들이 위쪽 다시 한번 합류하고 있는 KT.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는 칼리스타를 제외하고는 전멸이 없는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토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위치를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한번 치고 상대편 한번 바라보고 있는 K팀이랑 달려가 여차하면 벽을 네. 생각도 하는 거 벽을 한번 더 씁니다. 아래쪽에 오너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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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싸워 오너 한번 봐요. 그리고 싸움 이어질까요? 봐야 돼요. 자, 전투로 되나요? 놔두나요? 놔두나요? 근데 앞쪽 라인에 이제 퍼펙트랑 알리스타가 버티고 있으니까 솔직히 물 수가 없죠? KT 입장에서 이미 미드 쪽 구덕거를 먹었기 때문에 싸울 필요 없다. 그대로 진격합니다. 자, 대지용의 영혼을 먹고 이제 미드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놨습니다. 우리 이퀄라이저가 무섭다는 거거든요? 불러보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치면서 부르기. 자, 불러보나요? 어어!
죽였는데 최대한 됐거든요. 점을 받았어요? 어, 키 많이 빠졌는데요? 네, 그리고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쌓여먹...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왜 이러고 일어나요? 제가 쓸 때 패스 한번 끊었고 다 둘러 한번 끊었고 근데 럼블을 던져요. 럼블 쪽! 근데 럼블 잘 흘렸어. 그리고 이퀄 위치 좋고 이런 걸 다시 한번 체질을! 럼블 좀 체질을! 럼블을 끌캠이라! 자, 나머지를 때릴 수 있나요? 그리고 타워를 세우긴 세웠는데 그렇죠. 이미 럼블이 없습니다. 럼블이 없습니다. 아, 타워가 있습니다. 오너가는 더 잡혀! 도스! 와! 백포트가 아지를 잡습니다. 깔끔하게 지나갔습니다. 지금 베이스가 그리고 치자입니다. 그리고 치고 있어야 납니다. 케이트가 다 쓸어먹는데요. 케이트가 제거합니다. 케이트로 올스타. 에이스. 에이스를 띄고 이제 진정만을 남겨놓고 했습니다. 케이트. 와, KT로 스타가 상대방의 노림수를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피하면서 아타를 대박 승리 거뒀는데요. 아, 초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 둘씩 극복하더니 이제는 이 순간입니다. 야, 진짜 중요 순간마다 비디디의 지각변동 타이밍이 진짜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탈리아의 그 움직임, 그리고 11-1-6의 칼리스타의 데프트 베리 선수 움직임을 더해주면서 결국은 경기는 이렇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캐리가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넥서스 점사하면 이거 끊을 수가 있겠죠? 넥서스는 결국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시즌! 톱과 바텀에 서로 투자된 위치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캐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중간에 베릴이 럼블 한 번 끊었던 거. 야, 네. 그게 너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슴. 아, 끝났어, 끝났어. 그럼 되죠? 아우, 캐리 감사. 야, 우리 실수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면 그냥 아, 럼블 잠복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홀린 듯이 부시 들어가는 거 뭐야? 어, 잠깐만, 타워 괜찮아, 끝났어 타워 럼블 높을래, 럼블 높을 다 럼블 높을 나이스. 2024 LCK 스프링 스플릿 15번째 매치 KT와 T1의 전통의 통신사 매치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수빈입니다. 오늘 캡틴잭님, 포니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캡틴잭 강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니 임주환입니다. 언제나 큰 기대를 받는 통신사 더비입니다. 오늘도 2024년 들어서 양팀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첫 경기부터 굉장히 화끈하고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어땠나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 통신사 더비일 뿐만이 아니라 네. 시작적으로 나온 소개 문구처럼 또 이제 전 DRX였던 선수들도 같이 뭉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치업에서 바텀 쪽에서 정말 핫한 관심도 많이 받았고 네. 그에 걸맞는 인게임적인 변수 선수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보는 팬분들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멋진 1세트가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같은 이야기를 뱀픽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뱀픽에서부터 바텀에 포커싱이 많이 된 조합을 양팀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바텀에서 칼리스타 대 드레이븐이 나온 이상 뭐 모든 자원이 좀 바텀 쪽에 쏠릴 게 좀 예상되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T1이 탑 쪽에 한번 들러주면서 탑의 균형이 많이 깨지고 반대로 이제 KT 쪽은 좀 바텀에서 최대한 굴려나가면서 좀 완전히 대각선에 좀 게임이 굴러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탑에서 럼블이 계속해서 좀 키를 만들어내면서 탑에서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 럼블이 두 번 연속 잡히면서 그 균형이 다시 맞춰지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얘기하신 대로 양쪽의 골드 상황을 체크해보면 탑쪽, KT 롤스터는 원딜 쪽이, T1은 탑 쪽이 성장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챔피언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T1 입장에서는 럼블 쪽에서 싸워준다면 가장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럼블을 바텀 쪽에 보내면서 일단 타워가 없지만 강한 럼블을 이용한 좀 아래쪽 시야 장악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시야의 빈틈을 이용한 알리스타의 움직임이 좋았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상대가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움직임 자체는 칼리스타가 발견이 되면서 알고 있지만 지금 여기 박혀있는 와드로 KT 롤스터가 T1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연계되기 시작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제어와드의 베릴 선수의 움직임은 보였지만 결국 이런 승부를 낼 때 한 방에 한 호흡에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던 KT 롤스터 선수들이 럼블을 깔끔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깜짝 기습 때문에 결국에 T1의 바텀 듀오가 이제 합류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동수 싸움도 안 됐고 럼블이 빨리 잡히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 그 이후에 강가 쪽 시야를 다시 한번 위쪽에서 잡으면서 양쪽이 시야 확보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T1 입장에서 한번 잡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가지고 있는 소환사 주문도 있겠다. 이런 교전들을 물러설 이유는 없었어요. 그렇죠. 또 럼블은 아직까지 강한 타이밍이니까요. 또 여기서 어쨌든 대치 구도에서 교환이 나면서
하여튼 뭐 칼리스타가 이제 살리고 기분 좋게 가나 싶은데 여기서 여기 돌부리에 날아가던 리신이 말씀하신 그 자갈 끝자락에 하나를 밟게 되면서 네. 리신도 마치 약간 럼블처럼 여기서 차렷 자세가 됩니다. 발이 아프죠. 그런데 또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잘 깔리면서 KT의 딜러진이 좀 이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T1이 이기나 싶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각 변동. 최종적으로 럼블이 전멸이 사용이 됐지만 결국에는 아주 강한 타이밍이었던 럼블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네. 두 번 잡혔다. 이 부분에 있어서 KT 로스터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비등하고 치열하게 흘러가던 경기가 탑에서의 교전 한 번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KT에게 승리를 안겨준 마지막 한타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본인들이 드래곤 스택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대치구들 할 말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원 쪽에 있는 시야 쪽에서 서로 간에 그런 접전이 있었는데 지금 딱 이 상황 보시면은 미드라인을 이미 관리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위로 왔기 때문에 위쪽에서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DD 선수의 또 깜짝 지각 변동이 여기서 아지르의 전멸을 빼면서 이미 T1이 불리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체력 관리가 안 된 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포위망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진영이 망가졌고 진영이 망가진 T1 대비 KT 로스터 선수들은 정말 차근차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서 밀고 들어옵니다. 진격하라! 그러면서 전멸 빠진 럼블을 빠르게 점사를 하면서 사실상 4대5 구도가 바로 완성이 됐고 얘기하신 게 핵심이죠. 네. 따로 점사해서 럼블을 전력 이탈을 시키고 반대로 여기 있는 크산테는 좀 많이 말리긴 했는데 초반에 탱커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1인분이죠. 네. 네. 그거는 단단하고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리신 킥과 아지르의 토스를 봤는데 전 칼리스타가 같이 안 넘어갔고 또 마킹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탈리아는 다시 탈출을 했고 베릴 선수의 알리스타가 드레이븐 앞을 마킹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D를 누가 하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D는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의 아주 적극적인 한타 대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확실히 저력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KT 롤스터가 1세트 차지하게 됐습니다. POG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POG는 와 알리스타를 이용한 베릴 선수입니다. 첫 POG네요. 역시 약간 뭐랄까요 알리스타가 또 요즘 막 엄청 주목받는 픽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또 비슷한 역할군의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알리스타가 또 칼리스타와 함께 나와서 이런 모습 보이니까 역시 도사님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되게 좋던데요. 그러게요. 심지어 이번 게임에서는 또 이제 애쉬가 살아있어서 저는 알리스타 고르기 되게 부담될 것 같았는데 당당하게 골라서 게임 캐리했습니다. 야 선수들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제가 하면은 그 박치기랑 막 분쇄랑 따로 나가고 난리가 나죠 그냥. 혼혜님도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베릴 선수가 12표 가운데 10표 가져가면서 1세트 POG 선정이 됐습니다. 돌도사.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베테랑들이 많은 만큼 정말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양 팀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2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들었는데. 네. 요즘에 문어 숙회됐어요. 어이구. 네, 안 나옵니다. 약간 캐리형 탑이 필요한 상황이긴 해요. 뽀삐가 뭐 갱킹은 좋으나 딜이 막 화력이 엄청난 챔피언은 아니라서. 네. 자 이렇게 해서 KT의 그웬 선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그래도 와드로 한번 설치했어요. 자 이 타이밍에 대해서 데프트도 인지를 하고 들어가서 들어 뛰면서 이거는 뽀삐가 안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그냥 정글 있어도 들어가서 잡겠다는 마인드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너 왔습니다. 오너 왔습니다. 이 위치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KT 역시 잘못하면 둘 다 죽어요. 아 이거 지금 KT 받아나가요. 난리 안 되네요. 자 이제 티나스가 베리를 뒤쪽 이동해 뛰어. 그래서 베리를 뛰어. 자야 아니 이거 라이더 지금 다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자 그래서 표시까지 내려왔습니다. 표시까지 아이가 다급하게 오기는 했는데 네. 3대2로 밀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니언은 계속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게 필요했어요 티워. 맞습니다. 그래서 KT 롤스터가 1레벨 단계 때 승부를 봤던 게 그게 도구로 너무 크게 다가오고 전멸을 뽑습니다. 확실히 미드 바텀에서 라인전 좀 잘 벌어다 줍니다. 사실 뽀삐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벗어날 이유가 없죠. 네. 노프리잖아 하면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요. 그런데 한 명 더 왔죠. 바이가 먼저 긁으면서 표시 한번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특혜 대신 맞아주고요. 기쁘름이 조심해야겠죠 키워드.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KT도 이 정도면 반응이 좀 잘 된 편이긴 해요. 네. 자 오너 선수가 뺄 리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KT 네. 표식 선수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은 CS를 먹는 쪽과 한쪽은 CS를 먹기 위해서 마나를 소모하는 쪽은 분명히
전투 구도나 유지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요. 네. 그래도 KT를 수 입장에서는 매서워요. 좀 많이 얻어가셨어요. 네. 네. 오, 유라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BDD가 턴을 빼준 격이 돼서 네, 칼날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랩 찬나지만 아이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싸움이 치고되면 표식 위험해요. 표식 좀 세게 맞았습니다. 규정 끌어낼 수 있습니다. 오, 탄탄합니다. 그런데 대박 기반의 체우스까지도 아니 또 너야? 세 번째 킬까지 연결시킵니다. 뭐, 이 부분 뭐 공허주초는 일단은 뽀삐가 다 먹고 표식 네. 내려왔습니다. 바텀을 해결하지 못하면 답이 네. 없다 해서 왔어요. 일단 잠 아 달려들었는데 선배님 뒷돌이도 잘못하면 상대의 역공 상대의 드립이 될 수 있어요. 네. 상대의 시절 지금 드리블이 됐죠?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바이가 네네 타겟치가 전멸도 없고 바텀이 뜨겁습니다. 오, 네, 이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텀이 뜨겁습니다. 물론 기회가 뽀삐 한번 깨어내나요? 뽀삐도 왔어요. 뽀삐 쪽을 일단 길 한번 막았고요. 네, 이게 데미지가 좀 부족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뜹니다. 인지라고 있군요. 오, 다타바라 부여방이 들어가서 여기서 뒷동을 못하나요? 그리고 다타바가 이번에 블랙트 퍼펙트가 잡혔습니다. 아직도 봐야 돼요. 오너가 쫓아가고 있거든요. 정확히 잡으면 뒤쪽 탈출했으면 이미 배우고 빨리 안 들어갑니다. 일단 오너. 아 이걸 먹어서 이겼죠. 이어지는. 이거 잡혔죠. 내게 봐세요. 그렇게. 그리고 잡아냈어요. 슈퍼맥키리. 자 패드를 패드를. 아 이거 끝까지 따라가면서 신나다. 또 갑니다. 오너 지나갔고 패드를 좀. 근데 문제는 웨이브 정리하면서 추가로 더 볼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뒤를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고립됐어요. 자, 페리가 BDD가 위험합니다. 이 좁은 지역. 이게 페이커가 조여 나갑니다. 그웬테를 합류시키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다 들어갔습니다만. 아, 마지막 저항에 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 네가 쫓기고 있습니다. 보통 뒤로 이동했습니다만 다 얻어맞고 페리 전차. BDD도 잘 안 됩니다. 세번입니다. 야미. 맛있다는 뜻이지요. 그래도 2대2 자체는 깊숙이 갑니다. 이거라도 달려들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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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이에요. 그리고 주도거 그러면서 초강 배를 달려오는데 배를 달려오는데 배를 달려오는데 전멸 이동 이거 잡아야죠. 이거가 탈출. 아 이거 맞아서 지금 오락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잡았는데 이어지는 거에서 그치 자케레가 위쪽으로 한번 더 올라와 있습니다. 앞전 멸수기 때문에 한번 긁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KT 로스터가 좀 많이 한번 때려보긴 했습니다. 포탑 뒤쪽으로 탈출하면서 일단은 생환했고요. 네. 이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드래곤을 챙겨서 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박이 하나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요? 안 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아, 아프다! 이거를 먹대요! 아, 드래곤 스텝! 이걸 포기가 막습니다! 야, 미쳐 이거! 그리고 데프트는 뒤쪽으로! 9만 시간까지 추격하면서 이동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표시까지 아니 야미 곱하기 2배 잡아버립니다. 진짜 곱하기 2배인데요 KT 공식인가요? 이? 네. 저게 자세히 보면 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는데 와 한 마디가 큰 막 네 맞습니다. 사실 이미 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이득 치는 게 이거 못 막습니다. 네. 파워링도 빠르고 사등거리도 길어서 파워 금방 깼거든요. 이거 딱딱 캐리야. 첫 트리를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저 멀리 날렸고 그래도 여기서 빠질 수만 있다면은 일단 뒤에 BDD가 왔는데 네, BDD 지금 BDD가 왔는데 일단 진영이 좋아요. 아 이거 KT 기적이야. 그리고 오너를 오너 오너를 오너 미양 잡아주죠. 근데 아까 약간 BDD가 잡았고 잡았고 잡았죠. 그 상태는 안 돼 이게 그런데 제우스도 잡아버립니다. 와 그래도 KT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KT 롤스터가요. 아니 이 힘든 싸움을 해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끊어먹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게임 좀 어지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만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BDD가 뒤를 잡는다. 이러면서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봤으니까. 네 단계차 한번 더 노리는 와중에 영광을 보겠습니다. 아 스크린 반대로 달려듭니다. 징크스 코디디가 나왔어요. 징크스 와요. 제칩니다. 신났어요. 우마윤 씨가 치시합니다. 페이퍼 피스 올라갔고요. 뽀비. 근데 역으로 올라가면서 살아갔고 네. 제우스가 올라갑니다. 제우스가 올라갑니다. 제우스 위치가 깊거든요. 제우스 많이 깊죠. 퍼펙트가 제우스를 우마윤 우마윤 씨 강마윤 씨 그리고 우마윤 씨 색깔 이라카 이거네 심장 정리합니다. 실체인데요. 와 그래서 속도가 진짜 불이 붙으니까 하기 때문에 바로 쳐주는 건 오히려 KT 롤스터 때문에 기가 막히십니다. 이거 기회예요? 기회 이용해야 되나요? 나 이제 이거가 꽂힙니다. 다 제거됩니다. 페이커의 코르키 순간 더블킬을 만들어내는 딜량을 꽂아냈습니다. 21대 6 불 딜러버렸어요.
KT의 인원이 퍼펙트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고르키 19연승 가자. 연승 뭐 그냥 결정도에 있는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와, 확실히 통신사 매치가 서로 쉽게 끝나진 않네요. 결국은 KT 경기 1분 정도 딜레이 시켰습니다.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스윗! 초반의 그림들을 그대로 그려나가고 더 크게 굴려나가기 시작하니 야, 코르키는 막 이렇게 되니까 뭐 난리네요, 그냥. 와, 진짜 그 마지막 바론 한타 때 폭탄 배서 긁으면서 궁 한번 쐈던 그 데미지가 저는 눈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량만 보고 싶네요. 예. 아, 이거 핑크 까는 중. 아, 여기 있다. 아니, 벌써 나왔다 할게, 이거. 아, 날리고 그냥 바로 돼. 나 형한테 되고. 핑크? 아, 방다, 방다, 방다. 방다, 방다. 어, 네, 여기 좋은데?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천천히 가야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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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 칼리사. 미드, 미드, 미드. 나이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아, 끝났다. 야, 야, 빨리, 빨리 끝내야 돼, 형들. 굿. 빨리 끝내야 돼. 저 빨리 들어갈게. 더 느린 것 같은데? 잘한다. 한 대씩 쳐야 돼, 이거. 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죽여. 빨리빨리빨리. 잡을 건 잡아야지. 빨리빨리빨리빨리. 나이스. 2세트 T1이 승리를 거두면서 양 팀의 경기는 3세트까지 이어집니다. 2세트 T1이 무려 21분 11초 만에 경기를 끝내면서 이번 시즌 최단 경기 기록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정말 어마무시한 앵그리 T1 모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만큼 빠르고 아주 스피디한 또 초반에 아주 게임이 아주 결판 나버린 네. 게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신속하고 잔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통산 11위, 통산 11번째 최단 경기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대단한 또 기록을 써내려간 이번 2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블루사이드로 왔던 T1이 바텀에서 징크스 탐켄치를 오랜만에 꺼내왔는데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뭐 사실 전략도 전략이지만 이제 밴 페이지에서 보시면 원딜이 다섯 개나 밴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딜 좀 빠르게 집어가자 쪽이었는데 T1의 생각은 아무래도 사거리 긴 캐리 챔피언을 가져가자 쪽이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캐리 챔피언이 나왔을 때 결국 이제 벤이라는 게 너도 못 쓰고 나도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 구도에서 바텀 쪽에 완성되죠. 징크스 탐켄치가 또 인게임적으로 명활약을 했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챔피언의 구도도 구도인데 결국 네. 각 라인별로 이제 다 터지는 모습이 나와서 네. 인게임 내에서 여파가 좀 셌죠. 맞습니다. 각 라인마다 터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바텀에서 특히나 더 잔인한 모습들이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초반부터 T1이 대량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선 바텀 라인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라칸이 일반적인 W가 아니라 전쟁 모드를 찍으면서 딜견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프로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자야 라칸이 이제 저렇게 WW 찍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쉴드를 통한 딜교환 이득을 보려고 했었는데 호말수 선수가 유치와도 잘 키기도 했고 또 캐리아 선수가 잘 마크해주면서 오히려 기분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캐리아 선수가 이 부시를 낀 상태에서 터치칙과 좀 부시 안에 들어가 있는 와드가 지금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평타를 섞어 날리면서 일방적으로 라칸과 딜려하는 모습도 나와요. 네. 여기까지 딱 진행이 됐을 때 아 결국에는 그 노림수 이후에 바텀 라인전에서 체력 관리가 너무 밀리는 상황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너 선수의 판단도 정말 주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상대가 이제 블루 스타트를 해서 정글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뒤쪽으로 크게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가 쪽 시야로 뽀삐 쪽을 확보한 건 좋았지만 결국 한 번 더 딜견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는 진짜로 이 체력으로 라인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거기까지 몰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표식 제발 도와줘! 우리의 다이브를 막아줘! 하지만 오너 선수가 한 발 더 빨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너 선수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와드를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바이가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백업을 오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냥 바텀 구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끝난 라인전 구도, 계속해서 타들어가는 미니언, 그리고 미드 쪽에서도 아칼리가 밀리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 아 이거는 그냥 안 되겠다. 바텀 쪽으로 복귀를 하면서 한번 뚫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바텀 쪽으로 한번 풀어주는 건 좋았지만 문제는 이미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나가면서 뭐 추격이라도 성공을 했으면 다행이지만 자야락한 레벨 보시면 결국에 상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바텀 듀오 간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골드 차이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너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다이브에 대한 아니면 정글링을 못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왔지만 킬로 이어졌으니까 솔직히 그 리스크도 사라졌잖아요.
T1이 모든 게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였던 거죠. 네, 이 장면 이후에는 뭐 거칠 것 없이 계속해서 상대를 밀고 나가면서 최단 경기까지 만들어낸 T1이었는데요. 히오진은 누가 차지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너무 많은데. 네. 아마도 표가 좀 많이 갈렸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금화이시 선수가 히오진 선수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그렇죠. 뭐 승부처는 그래도 바텀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분명히 상황이 유리했던 것도 맞지만 금화이시 선수가 또 징크스 하면 이 징크스의 긴 사정거리를 이용한 칼끝 카이팅을 정말 잘하잖아요. 네. 그런 강점들이 나오는 중요한 카이팅 장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삼켄치가 침착하게 그냥 먹어주는 각도 끝까지 아끼면서 징크스의 딜각을 제대로 만들어줬죠. 한동안 그 징크스와 아펠리오스 약간 하이퍼 캐리 투탑들 중에 네. 아펠리오스 쪽만이 좀 나오는 추세였는데 역시나 또 바텀 밸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 피카드가 밀려도 우리가 이런 걸 다룰 수 있다. 이걸 T1이 보여준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와 표가 정말 많이 갈렸습니다. 제일 많이 갈렸죠? 네, 구마유수 네. 선수 4표, 미드탑이 3표씩 나왔고요. 정글이 2표 나왔습니다. 4표를 차지했던 구마유수 선수가 2세트 POG에 선정이 됐습니다. 첫 POG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경기요. 바텀도 바텀인데 미드에서 BDD 선수와 페이커 선수의 무려 105번째 경기였다고 합니다. 두 선수가 또 어떤 상대 전적을 오늘 만들어낼지 3세트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그리고 일단 신짜오가 나오면 제우스 선수를 견제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런 약간 라인전에서 강하게 가져올 수 있는 챔피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아트록스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제우스. 양 팀의 선택이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라인전 구도로 놓고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T1이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난하게 버티면서 확실히 딜러진 캐리를 바라봐야 되는 KT 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워낙 또 표식 선수가 좋은 그림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 한 명입니다만 이국적인 맛까지 더해지면서 짜릿한 맛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봤었던 장면. 네, 아이템이 네, 좋으니까 갈라서 보내죠. 네. 어디 가냐? 자, 미드까지 합류를 하나 일단은 오너를 자한테 한번 들려주고 있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아즈르가 이거 오리아나 스킬도 뺐기 때문에 진짜 버텨야 합니다. 그럼 가루스 퍼블을 막습니다. 야, 표식. 아니 진짜 시원하게 터뜨렸는데요, 표식. 아, 끌려나가는 듯한 초반 상황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퍼블하다니요. 근데 이거 페이커가 들어가서 어떻게 들었나요? 세게 하고 있는데요? 더 때리라, 더 때려, 더 때려, 누가 때려? 땀이 올라온대. 오! 캐리어 적극적이네요. 표시. 그리고 봅니다. 이게 오리아나 전멸이 없어서 나가면서 CS 먹지 말라는 거죠. 집탄 잡아주기 네, 위해서. 내일도 왔어요. 네. 쭉 한번 밀어내었던 표시였습니다. 체력이 떨어져 있는 양 팀의 미드 선수들. 아, 이게 확실히 라인에서 기세가 너무 중요할 수 있는 게 2대2에서 이긴다 진다가 그 기세에서 갈릴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야까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되게 세게 해주고 있고요. 오너가 또 기묘한 네. 위치에 있습니다. 마공전. 마공. 오너가 들어가서 먼저 옆쪽으로. 멋진 드래프트. 오너는 전멸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리 맞아요. 내리 위험해요. 그리고 위쪽 페이커를 갈까지 기습적으로 들어갔던 표식이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양쪽 다 전멸이 없어서 네. 네. 오리아나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전히가 뭐한다 여전히요. 드럼병 남이 왔어요. 캐리가 달려 들면서 뒤를 돌아갑니다. 진짜. 근데 표식을 돌다 보라 이거 나왔던 거야. 야 페이커. 자패를 위쪽으로 놨으면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 T1 쪽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더 찍어줍니다. 밀려줍니다. 그러면 잡니다. 야, T1! 계속 바텀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케이티. 캐리아가 네. 뒤에 가 있습니다. 물건! 올렸고요, 그리고 킹까지! 아유, 죽어도 살아났는데요? 로 버티면서 이게 네. 문제가 집 타이밍 또 끊겨서 네. 상황이 계속 안 좋겠는데요? 이게 미드가 선타기를 워낙에 오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텀에 턴스 기력이 없어요, 이게! 진짜 바로 당겨서 이거 진짜 위험해요. 또 한 방 펼치 기도만 잡았습니다, 페이카! 포스 디톨 밀어내면서 이동하는 BDD 하지만 위로 올라가고 캐리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서로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그 턴 싸움이요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너 선수 움직임을 맞춰 네 이거 넣어야죠. 긁으면서 탈출하고 있는 페이커
이것도 참 대단한 게 사실 양쪽 강가의 시야가 다 레드골로 뺏겨버린 상황에서 나온 블루 쪽의 플레이가 된 거니까요. 미디드에 또 멋진 득점이 나왔네요. 이거 네, 일단 한번 빨아들이긴 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서 근데 레일이 한번 전혀 닥치면 좀 단단하거든요. 레리 그러니까 이게 아펠이 무기가 좋기는 한데 네. 화력 차이가 좀 나서요. 자, 그래서 빛의 심판으로 상대편을 한번 밀어냈습니다. 대피자 체력이 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멸 뒤쪽으로 이동하고 BDD 아까 전멸 받았던 거 복수했고 네. 자, 그럼 좀 더 한번 쇠고로 세게 한번 때려 내기 좀. 그래서 힘든 KT 롤스타 입장에서도 먼저 텄어요. 아까 전멸 빼놨습니다. 빠지겠죠? 아들은 죽었죠? 연약으로 빠지겠는데요? 진짜 오가 살아갈 수 있나요? 효식이 뒤쪽으로 빠지면 전멸로 이동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엔 멋진 빨아들이기 구비용 통해서 네 번째 킬을 맞는 건 T1입니다. 역으로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요. 그리고 그냥 대놓고 노리고 있습니다. 예. 달려듭니다. 댓글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싸움들고 있습니다. 오너가 있습니다. 댓글이 먼저 와요. 오너가 뒤쪽으로 빠져있습니다. 포탑 밑으로. 아, 이거 또 다시 시간 지나 다이브인데. 저항을 잘 하고 있기는 한데. 하지만 포탑이 갈가 먹히고 있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력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화 없는 루시안한테 네, 어떻게 한번 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달려들어봅니다. 전멸이 없어요. 달려들어봅니다. 없어요. 그리고 오리아나도 참 깊게 들어갔는데요. 전투에서 그래요. 깊게 갔는데요. 네. 다 와요. 레일 잡았고. 그러면서 투가이도 비슷한 왔고. 일단 퍼펙트가 달려들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빨아들였죠. 비슷한 오리아나 잘 빼온 것 같은데. 페이커 잡을 수 있나요? 페이커. 오리아나 잡을 수 있나요? 오리아나 잡을 수 있나요? 페이커가 아직도 생각을 우리가 안 됐어요. 와. 진짜 페이커 오리아나. 그리고 제우스가 앞쪽으로 칼을 한번 뻗어봅니다. 네, 한번 헤이 빨아들이가 시시하게 기가 막혔습니다. 티오 아, 이게 위쪽 지원이라고 했는데 아트로 때문에 끊겨가지고 이미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3-1이 됐습니다. 노려봤는데 이건 또 한번 흘려내네요. 또 그걸 또 충격 피했어요. 야, 근데 서로 간에 궁극기를 한번 흘려냈었던 페이커와 BDD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텀 지역 미드 근처로 오너가 와 있습니다. 아, 미드타워 오너가 노립니다. 오너가 노립니다. 그리고 좌지하고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 뚫렸기 때문에 탑으로 가는 것들도 결국 뭐 관통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잘 살펴봐야죠. 그래도 표식이 필살기 페인 지나갔습니다. 오너 도착. 근데 이거 파이팅이 네. 됐고요. 자, 위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퍼펙트가 한번 달려들어봅니다. 바위계까지 있어가지고 이성에 좀 가속이 붙는 모습이었어요. 자, 퍼펙트가 뒤쪽으로 이동했었고 하지만 얻어 맞으면서 뒤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필살기가 이 전멸 궁극기인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텀 웨이브, 탑 웨이브 둘 다 밀리는 상황이 돼서 각을 살짝 봐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칼까지 쓰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레이드가 오는데 표식이 먼저 한번 달려들어볼게요. 신짜오가 드리블을 좀 해봤거든요. 신짜오는 버텼습니다. 근데 레이드가 충격받을 수 그러면서 힐까지 자 이제 캠프 투비업 전사합니다. 따먹는 구도 되어 D1이 그리고 퍼펙트도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그냥 완벽한 한타였던 것 같습니다. 11-2 야, D1만의 발언을 가지고 하는 이 설계 거의 완벽하네요. 완전히 근거 있게 완전히 여유 있게 발언을 칩니다.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결국 레드블 발언을 굉장히 여유 있게 한 샷 했는데 전멸로 일단은 이동하면서 뺍니다. 아, 약간 전멸을 꾸준히 빼는 거는 맞는데 근데 막상 데스수는 0데스예요. 안 죽어요. 그렇습니다. 리처가 충분하니까 이렇게 긁어주고 그래도 망원렌즈가 지금 분명히 돌아와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네. KT도 올라갑니다. 최후의 저항할 생각으로 타워 세워놓고 근데 퍼펙트도 못 맞고 있어요. 아니 이거 탱커도 못 들으면 누가 뚫어요 여기. 또 누가 맞아줘야 되는데 못 맞네요. 근데 여기 막고 있는 이 억제기들이 너무 센데요 지금 세 명이. 이미 그 탱커들이 탱커들이 체력적인데 이게 바로 못 막았고요. 그럼 이 다음 어때요? 그러면서 이 다음 어때요? 오우 달려서 소치를 했는데 미니스터이 그냥 뛰는 걸 불과 이제 방향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킥사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와 그대로 떨어버립니다. 정말 제대로 긁어버렸네요. T1 자 나머지 인원들이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나머지 인원들이 한번 뭉쳐있습니다. 미드 쪽, 탑 쪽으로 인원들 분리해서 T1 1위라고 치고 있습니다. 이미 4명의 챔피언이 잡혔기 때문에 못 막을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옵니다. 억제기도 날아가고 있고 잡혀있는 인원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퍼펙트 혼자선 이건 막을 수가 없었고요. 퍼펙트도 잡힙니다. 에이스를 띄웁니다. T1. 그래서 앵그리 T1 진짜 무섭네요. 2세트 속도 그리고 3세트 안정감과 함께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가 됩니다. 7세트 3연속 판정승 인정입니다. 참, 정말 네. 이쪽에 장면이 있었고 구마유 씨는 1세트 도리어 잘 됐다. 네. 2세트 4세트 다시 느껴져. 걸면 돼. 아즈르 노플 도공. 오케이. 아래 볼게. 우자 아래.
나이스. 끝내자. 스타워 좀 맞아. 스 라인 라인. 타워 타워. 슈. 이거 미드가 빠르긴 하거든 이러면. 라인 없어? 오케이 오케이. 있는데 미드가 빠를 듯. 그 상태 좀 패야겠다. 한테 궁 있어. 어. 실력 좀 올려야 될 듯. 잡아야 될 듯. 나이스. 어 시도하네. 나 딜량 좀 올려도 돼? 안돼. 튕겨야지. 안돼. 일자 그냥. 안돼. 나이스. 되지. 나이스. 그쵸. 딜량은 못 참지요. 네. 많이 올렸네요. 이미 너무 높네요. 네. 뭐 원하는 숫자가 있었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맞불 작전을 놓으면서 KT 로스터도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지만 오늘만큼은 T1이 좀 더 꿈꾸고 멋진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3세트 T1이 KT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중요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오늘의 매치를 승리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세트 저희 뱀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양팀의 뱀픽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양팀이 굉장히 비슷한 뱀픽을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제 KT 쪽이 아지르 아펠리오스를 이용한 긴 사거리로 후반을 좀 장악하자 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신짜오를 덮으면서 이제 그 중반 단계를 좀 이렇게 펼쳐나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미드 정글에서 게임이 크게 박살났습니다. 결국 신짜오가 그냥 봤을 때 뭐 렐, 마오카이, 세주안 이런 정글에 비해 좋다기보다는 네. 도전 중심으로 내 체급을 키워나가면서 몸을 들이대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 정글 2대2 구도에서 이제 구도가 바뀌고 나니까 렐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역할들을 사실 신짜오가 할 수가 없다. 이런 흐름이 됐을 때 챔피언 간의 그 갭이 좀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드 정글, 미드에서의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게 비단 KT가 미드에서 손해를 조금 봤다에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장면 보시면 양쪽 원딜 아이템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구마유시 선수는 절정의 화살을 먼저 들고 온 상황이고 반대로 데프트 선수의 경우에는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세계 시도집을 둘이 같이 간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코어 아이템 단계가 좀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죠. 뭐 그래도 어쨌든 골드 가치적으로는 아펠리오스도 이제 루시안과 똑같은 골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저 세계 지도집의 스택을 터트려야 어느 그 골드의 이득 그리고 서포터의 아이템에 빠르게 나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지금 서포터가 로밍 가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 로밍 간 상황에서 그 명장면이 하나 나왔잖아요. 미드에서 한번 반격을 당하고 그 여파로 밀리오까지 잡히게 되면서 얘기하신 대로 아이템은 준비를 했지만 막상 그 아이템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 바텀 쪽에서는 1대1로 있는 구도에서 구마지 선수가 정말 야금야금이지만 몸을 앞으로 들이밀면서 조금이라도 데프트 선수가 CS 먹는 걸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기 시작하면서 원딜 간의 성장 차이가 벌어지고 또 당연히 미드에서 승전보 올린 서포터가 먼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미가 당연히 먼저 와서 괴롭히니까 데프트 선수는 그냥 상식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고 그럼 또 CS 차이가 나고 웨이브 리드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밀리오가 아무리 유틸 서폿이라고 하지만 뭐 레벨링이 밀리는 것 자체를 좋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 루시안이 먼저 6레벨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 이지 선다를 걸죠. 우리가 집 같게 아니면은 뭐 숨어있게 그걸 이제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들고 가기 쉽게 나오죠. 코너를 돌면서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지선다를 걸었다가 아주 강한 딜견을 넣어주고 그럼 또 다시 한번 말렸던 밀리오가 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또 다시 이거 미드 이거 바텀 웨이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 여기서 또 나미가 한 번 더 끊어주고 또 이렇게 과감하게 캐리한 선수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정글러가 그냥 대놓고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쪽에서는 위쪽대로 아래쪽이 압박하는 만큼 같이 이제 상대와 그런 이제 힘싸움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힘싸움 과정에서도 결국 포커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오너와 페이커의 연계가 들어가면서 먼저 선 득점을 하고 또 나미가 먼저 올라가요. 아 이게 서로의 이 순환이 미드 정글이 이기니까 바텀이 또 먼저 오고 또 바텀이 이기니까 미드 정글 싸움에 서포터가 먼저 오는 아주 재밌는 그림이 나오면서 게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이런 과정 이후에도 T1이 다시 한번 경기의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굴려나갔는데요. 그 불리한 와중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던 KT였지만 이것마저도 T1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얘기해진 것처럼 이제 그 미드 정글 쪽 교전과 바텀 쪽에서 자연스럽게 굴러갈 스노볼 때문에 경기 자체는 그냥 힘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론 쪽에 천리안 바론이 나왔고 시야 장악을 다당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제 T1 쪽 이렇게 시야가 정말 잘 잡혀 있는데 반대로 지금 KT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T1이 무조건 바론을 달리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그냥 발언 쳤다가 뭐 여유 되니까 또 그냥 싸움 하러 오고. 그럼 여기서 이제 탱커 간의 딜 교환 싸움, 탱커 교환 싸움이 나오는데 사실 뭐 렐과 짜오가 서로 교환을 하면은 아, 렐 입장에서는 어디나랑 겸상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 단단함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에서 페이커 선수가 여기 보시면 밀리오의 모닥불이 깔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스킬 이펙트가 겹치면서 이 부시에 숨겨놨던 공이 진짜 날카로웠어요. 이 공을 움직이면서 주력 딜러진인 뒤쪽에 있는 아펠 밀리오에게 충격파를 같이 넣어주면서 여기서 그냥 또 한타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 앞라인 없다. 루시안 암막이 그대로 들어가고 네, 그 상태는 그냥 혼자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뭐 아트록스는 뭐 날개를 피자마자 한타가 끝난 느낌일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정말 T1의 이 강한 라인전 체급이 결국에 이 순위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플레이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1세트 때 한번 일격을 맞긴 했었지만 얘기하신 대로 본인들 강점에 포커스를 맞춘 뱀픽과 또 인게임 수행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시원한 세트승을 만들어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T1의 POG는 과연 누가 받게 됐을지 한번 POG 만나보시죠. 이번엔 좀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데 대상력 707. 예. 미드에서 저는 그 드리블 하면서 상대의 그 모든 자원을 흡수했던 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죠. 말씀하신 여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렐에게 바톤을 넘기고 아군이 확실하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결국 2대2. 우리가 미드 정글 우리가 이기면 그만이. 여기서도 이겼지. 여기서도 방금 얘기해드렸던 공을 숨긴 상태에서 상대 후열에도 충격파가 같이 들어가도록 침착한 스킬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성장 차이로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T1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성장 차이를 이후 스노볼로도 잘 연계하는 팀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역시나 미드 정글 싸움이 중요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표가 약간은 갈렸는데 저도 저 두 표가 네. 딱 그 오노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딱 그 두 표였던 것 같아요. 지분이 당연히 있겠죠. 미드 정글 싸움을 이긴 거니까. 네. 예. 야, 통신사 대전 정말 맛있다. 그렇죠. 이런 정규리그에서 분명히 승패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리그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입장에서 경기 자체가 주는 그런 짜릿함과 재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2대1의 혈전도 나왔었고 역시 뭐 BDD 페이커 오랜 기간 이어져온 이 두 선수의 라인전은 정말 눈호강이다. 그리고 거기에 페이커의 살인인형 오리아는 말이 안 된다. 또 그래서 사실 오늘 POG를 받지는 못했지만 탑에서 그냥 계속 솔로킬 따던 게 또 제우스 선수거든요. 이 고사가 그냥 통과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